바람이 차고 춥습니다. 청와대 앞에 분이 내 건강이 걱정되니까 빨리 국회로 와서 정상적인 국회 협상에 임할 것을 뭐랄까요? 충원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함께했던 정당들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회동을 시작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만큼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이 국민의 수건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제 개편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각 당이 신뢰에 앞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심할 것은 225대 75 연동형 선거제 개혁은 최소한의 이해에 대한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합의 주체에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양보와 함께 우리는 그 원칙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제외하면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는 일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좌고우면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의적 측면 또 시대적 과제인 선거법 개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조위원 정당 모두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의정신에 입각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조정당 모두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1 회동은 5당 정치실무협상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갖게 된 자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이 공식 테이블을 꾸리는 게 무조건 한국당의 완전한 패싱은 아닙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합의한 바 있는 선거제 개혁 방안의 대원칙 하에 자신들의 안을 들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막차라도 타시기 바랍니다. 곡기를 끊고 들어눕는다고 떠나는 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막차를 못하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침을 맞이할 것 같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어린이 생명안전 5법 역시 숙불전에 과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혜인이법, 한우미법, 태호유치안이법은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5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반드시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어린이 안전보호법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등 해당 상임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보호법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미투 관련 법안들 역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상인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도 13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린이 생명안전보호법과 미투법안 그리고 유통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합시다.